매일 경기도 분당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조윤경 씨. 자가용으로는 15분 거리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갑니다. 힘도 시간도 더 듭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5천 걸음 정도, 많게는 1만 걸음 정도까지 걷게 되니까 한 달에 3천 원 정도 모이게 되더라고요. 걷고 대중교통을 타면 돈을 벌게 해주는 앱을 쓰는 겁니다. 용돈벌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각종 설문조사에도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보상은 건당 이루어집니다. 단가가 100원에서 많게는 3천 원까지 주기 때문에 매달 몇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쏠쏠한 적립금을 버는 일명 앱테크입니다. 이런 앱을 동시에 여럿 사용하면 한 달에 5에서 10만 원씩,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도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76만 8천 원으로 3년 만에 1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물가 행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이른바 짠테크 열풍이 부는 겁니다. 아예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보자는 무지출 챌린지도 인기입니다. 밥에 들기름과 소금, 깨를 넣고 햄과 당근, 계란도 준비합니다. 금세 꼬마김밥과 과일을 넣은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이제 오늘 점심값은 굳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보통 한 8천 원에서 만 원 선이긴 하거든요. 나가서 먹는 것보다 이제 가격 면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시락 쪽에서 좀 더 나아가면 내 키 내 먹 쪽이 됩니다. 내가 키워 내가 먹는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집 베란다나 도심 속 건물 옥상 텃밭에서 자주 먹는 채소를 재배해 장을 덜 보는 겁니다. 이왕 사야 한다면 가성비 좋은 대용량 상품을 삽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올 3분기 들어 대용량 상품은 1년 전보다 약 2배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볶음밥, 만두 등 간편식은 대용량 상품이 지난해보다 4.7배 더 팔려나갔습니다. 출판가에서는 이런 짠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일찌감치 매대를 점령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뭐 짠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나 용돈을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책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이 시대 직장인들. 의도치는 않았지만 스스로 알뜰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